안녕하세요. 아이씨. 여보세요. 오빠 입을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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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아이고, 승진님. 네. 아유, 아, 괜찮아요. 옷을 안 입고 계셨어요. 아유, 어이, 찍으세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찍어버립니다. 찍네요. 오늘 쉬는 날인데. 샤워를 하시나봐요? 쉬는 날이라뇨. 저한테 쉬는 날 없어요. 아, 쉬는 날이 없으십니까? 매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일하고 뭐 그런 거죠. 아이, 담배가 여기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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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오, 많이 컸네요? 비컵 강아지인 줄 알고. 아, 그렇죠. 그, 입양을 하시... 푸들인 줄 알고 입양을 했는데, 토이는 컸죠, 많이? 그래요, 이상해요. 아, 승진님. 네.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버 배꼽빌라를 또 하고 있고 현재는 코미디 빅리그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코미디언 김승진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왜 지죠? 꼬비. 꼬비, 왜 지죠? 어? 꼬비. 짖는 거 안 돼? 우리 꼬비? 형이 사랑하는 아이 뽀뽀? 옳지. 네. 어? 갑자기 왜 청소를 하시죠? 아니, 아니, 아니. 어, 잠깐만요. 정신없네요, 꼬비가. 꼬비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죄송합니다만, 다른 여성분이 오셨다가 가셔서 지금. 여자분은 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촬영이나, 예, 뭐 이럴 때만 뭐 여자를 부르죠, 뭐. 한강뷰 좋아해요? 아, 예, 좋아합니다. 한강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까? 한강뷰. 마음속에 한강이 있으면 다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이거, 와, 이거 채널 자체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승기님도 유명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목소리는 뭐예요? 물어보잖아.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만. 예, 찐이에요. 네. 뼈가 없으시는 거 아니죠? 또 제가 이제 이걸 입고 다니는 거. 아. 그거는 짝퉁입니까? 찐템입니까? 이건 짭이죠. 짭입니까? 짭이에요. 근데 승진님, 네. 약간 어색해 하시네요? 아, 제가 요새 꽁트를 하다 보니까. 예. 아, 또 이렇게 리얼한 게 또. 예. 쉽지 않네요.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건, 무엇이. 아, 이거요? 부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강아지 집이에요? 사실 저희 집이 아니라. 보기와는 다르게. 강아지를 사랑하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신앙심이 깊고, 보기와는 다르게 효자고, 뭐 그 정도죠. 목이 많이 타십니까? 밥 드셨나요? 어, 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그럼 또 밥을 같이 먹으면 되겠네. 어, 식사 안 하셨습니까? 네, 저는 금방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이 아침 7시니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을 맞이하곤 하죠. 요즘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새 뭐 일단 회의를 많이 하고요. 개그 회의를. 그리고 간간이 이제 들어오는 일들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요즘 배꼽빌라 분들은 자주 만나십니까? 아, 요새는 많이 못 봐요. 요새는 왜냐면 그 용이도 그렇고 재훈이도 그렇고 또 하는 일이 많고 대신 뭐 다른 그 섭외 들어왔을 때 같이 한 번씩 보고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한 번씩 보고. 떴다고 지금 배꼽빌라를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사실 용이랑 재훈이가 잘 버렸어요. 재훈이가 요새 너무 잘 나가요. 개인 채널 이런 것들이. 용 선배는 낮술을 맨날 하고 다니시던데. 그 새끼는 컨텐츠를 이유로 술을 처먹고 다니더라고요. 돼지 새끼 그거. 근데 죄송합니다만 왜 자꾸 닦으시는 거예요? 아, 병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꼬일러. 이쁜 모습 좀 보이자. 우리. 하나 둘 셋. 아, 가만히 있어. 어제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아, 어제 뭐 가볍게 한 잔 먹었습니다. 가볍게? 네. 조수연 씨와? 예, 힘들어요, 걔. 술 너무 많이 먹고, 예. 계량만 먹으면 거의 뭐 끝까지 먹는 것 같아요, 술. 몇 시까지 드셨습니까? 어제 뭐 한, 3시 반, 4시, 뭐 이 정도? 4시? 2시에 일어날 만 하네요. 네, 오늘 뭐 특별히 먹었어가지고. 와, 찍으면서 눈빛은 계속 움직이네요. 뭘 찾을 게 뭐 없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쉬는 날 하시는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네. 쉬는 날 하는 거요? 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아, 아이고 진짜 그럼 편하게 해요? 원래 하던 대로? 예,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꼬비도 딱 그 자세가 있거든요. 모르 서 계셔서 모르겠는데 꼬비 자 꼬비
이 자세면 이제 꼬비가 일로 올라옵니다. 꼬비! 올라, 올라. 오. 자, 여기 들어와요, 꼬비가. 그런 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근데 승진님, 네? 살이 많이 찌셨나?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갖고 두 개로 돼 있는데? 많이 찌셨습니다. 아, 있어. 딱 여기 누워있잖아. 이 패턴이 우리 루틴. 이러고 한 4시간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누워있으면 4시간 동안 안 움직이시는 겁니까? 편하게 하라며. 아, 그건 맞죠. 아, 그렇군요. 승진님. 네? 죄송합니다만, 운동을 자주 하십니까? 운동 보여드릴까요? 어. 운동은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 보이시죠, 여기? 삼각근? 보이죠, 여기? 딱, 예? 네? 야, 우리 피디님 또 호강하시네, 눈. 야,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봤을 땐 이거 깜짝 놀랐네. 김계란 아니에요, 여러분. 김종국 TV 아닙니다. 김승진이에요. 몇 개를 하십니까? 어, 뭐, 맘 먹으면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가슴이. 어, 뼈에서 지금 소리 났는데. 가슴. 가슴이 또 제가 보면 그 네. 가슴 근육이 대단하잖아요. 어, 예. 네. 요거를 이렇게 또 계속 해주는 거예요, 늘. 예, 딱 이렇게. 이렇게. 예. 여러분, 피지컬 배가 아닙니다. 김니나 TV에요. 딱 이렇게 쪼아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가슴이 저보다 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밥 먹으러 가자면서 왜 갑자기 바지를. 아, 청바지는 이쁜 분들이랑 밥 먹을 때 하는 건데, 저기, 수리님 편한 걸 입으려고. 에, 좀, 아가, 눈 씌워요. 갈아입고 오십시오. 모자이크 하나요? 예. 추리 입는다면서 왜 갑자기. 컨셉이었어요. 또 승진님께서 패션에 또 감각이? 아니요, 저는 그냥 뭐 관심 정도는 없고 김경욱 선배, 예, 예. 김경욱 선배나 조세호 선배 인스타를 보고 따라합니다. 근데 따라해도 반만 가더라고. 오늘은 그럼 무슨 룩입니까? 오늘은 치파오 룩이라고. 치파오? 네, 그냥 막 던진 건데 사실 이게 사실 그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가 근데 승진님도 약을 많이 드시네요? 건강해야죠, 사실. 운동도만 하고 효소 하나 챙기고. 효소? 남자다운 날 금방? 바라지 마세요, 또. 식사는 맨날 나와서 하십니까? 아니, 보통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나와서 먹기도 하고 뭐 그냥 그날 그날 뭐. 근데 솔직히 영등포에서 사람들이 알아. 그만 물어봐라 씨. 솔직히 홍대에 좀 서 계신 적 있으시죠? 서 계시지. 홍대에 서 있진 않고요. 그냥 가끔 이제 홍대 술집에 사람 많은 술집에 들어갈 때 그냥 마스크를 벗고 들어갈 때는 있습니다. 괜히 팔을 괜히 한번 이렇게 흔들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무섭다, 이러면서. 아우,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아니, 사는 걸 안 찍고, 왜.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카메라가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 아파요. 어, 승진씨.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승진님께서 네, 뭐 안 산다고 그죠? 다 과장입니다. 다 과장이고 저는 늘 원래 후배들 특히 동생들 만나면 다 사주고. 아, 그러면 저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불러도 됩니까? 밥 먹으러요? 네. 돈 있대요? 네. 네, 승진님. 네. 좀 벗으시면 안 됩니까? 아, 예. 미안한데 저 뭐 시키고 그거 하지 마요. 내가 살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잼몬 승진님,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전 찍목이거든요. 근데 향수 이렇게 나와버렸네. 아, 머리 아파. 아, 시작하세요. 드시죠. 아, 예. 승진님, 네. 찌니벅스, 거기서도 먹방을 하시잖아요. 거기처럼 한번 맛있게.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찌니벅스 홍보해주는 건가요? 아유, 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음식을.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이 새끼들 먹는 모습이 불쌍하지? 이렇게. 어, 승진이 면을 안 끊고 드시네요? 저는 안 끊어요, 모든 걸. 와, 진짜 맛있겠네요. 근데 먹으면서 왜 이렇게 눈치를.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떻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과 네. 재미난 일을 하셨던데. 누구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승진님! 네. 어우,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하는 모습을 안 찍고 해. 계산하고 나서 모습을 찍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러면 이제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우리 피디님 가는 모습 보고 제가 커피까지 했으니까 저는 이제 버스 타고 가야죠. 죄송합니다만 네. 저 오늘 하루 종일 승진님을 따라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겨워요. 계속 하루 종일 찍힌다고요? 예. 찍어야죠, 그러면.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엄마 전화와가지고. 예. 네. 알겠어요. 아, 갈게. 아, 같이 갈게. 여기, 김니나 TV인가 뭐, 김나나 TV인가 하여튼. 같이 갈게요, 예. 네. 어, 스케줄이 생겼네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화통화 안 하시는 거예요?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왔는데. 예. 엄마가 팬이라고 옷이라고 같이 영종도거든요. 자, 영종도랑 같이 가시죠 일단. 야, 와요 빨리. 거기를 왜? 어, 뭐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며. 네.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 또 찍고 차 갖고 왔죠? 네. 그거 타고 네, 그거 타서 같이 가자고. 통행료 5,500원, 나올 때 5,500원. 인천대교 딱 건너서. 자, 가자. 가시죠. 가요. 그리고